갑시다. 쉽지 않네. 랄프야, 그 플스 좀 가지고 와라. 그 내 형님이랑 같이 게임 방송 좀 하자. 청개구리 코트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철권이요? 철권은 본인 너무 못하니까. 제가 아까 이겼잖아요. 개소리예요. 아까 이겼잖아요. 10판 중에 한 판이라도 나 이기면은 내가 100만원 줄게요. 두 판 이겼잖아요. 아 그건 봐준 거지 이 사람아. 더럽게 못하더만. 근데 솔직히 그 발차기 콤보 맞았을 땐 뭐 봐준 게 아니라 못한 거잖아. 저기 랴옹님이 10판 중에 나 한 판이라도 이기면 100만원 줄게요. 알겠죠? 그럼 두 판은 이긴 거 아니에요 이미? 아니죠. 그건 아까죠. 지금 이제 하면 네. 네. 10판 중에 한 판이라도 이기면은 100만원 드립니다. 네. 이거 자막으로 써놓자 이거는. 철권 하고 싶어요? 한번 할게요. 좋아요. 채팅 스크롤? 코트야. 오케이. 꼭 100만원 타가세요. 예,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로 100만원 꼭 타가세요. 예. 그럼 연습 10판 중이에요? 10판 중에 한 판이라도 이기면 돼요? 응. PM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예. 10판 중에 단 한 판이라도 이기면 예. 내가 정말 100만원을 드릴게요. 네. 예. 해보는 거예요? 네. 네. 에휴. 에휴? 여행이나 가야겠다. 아, 이겨서? 네. 가소롭네요, 당신이. 이 철권도 못하는. 랄파, 그리고 저 크로마키 좀 쳐줄래? 방송 최초의 적자 방송 갑니다. 화면 나오나요? 화면 안 나와요. 아 내가 켜야 나오지. 코트야 지면 그걸로 택시비 하라고 하겠지. 한 판도 못 이기면은 내 형님은 뭘 해줄래요? 100만 원 쓰는 이런 비행신. 응? 한 판도 못 이기면 야옹 님도 뭔가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형님 할 수 있는 선에서 뭔가 걸만한 거 없을까요? 앵도 보여줄게. 앵도요? 네. 아 본인 그 키우는 개요? 네. 싫어요. 진짜 싫어요. 그것만큼 싫은 게 없어요. 네. 자, 일단 진짜 철권 붙습니다. 네. 자신 있어요? 네. 네. 저 있잖아요 철권 옆에 지나가는데. 아 가만 있어봐. 알 진짜 갑니다. 예? 네. 이거 그 허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로. 예. 자막 좀 옮겨올게요 여러분들 잠시만. 자막을 이 자막이 어디 있지?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좋다. 또 하자. 지면은 일단 공약을 좀 걸고 합시다. 뭐 10판 동안 한 번도 냐옹님이 나를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토카토카 댄스요? 그게 재밌을까요, 여러분들? 그건 별로예요. 예. 네. 다음에 흉가 방송 같이 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흉가 방송이라고 해봤자 여름이야. 한참 뒤야. 그때까지 뭐 어떻게 알겠어? 그때까지 뭐 저 연락을 하고 그러겠어. 네. 그냥 네 하면 돼요. 네. 알겠죠? 네? 네. 갑시다. 코트야, 내 부장님 에휴. 오케이, 갑시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What are you talking about?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뭘 talking about이지? What did you say?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Shut up. Okay? Shut up. 갑니다. Welcome to the. 자, 옵션 버튼 누르시고. 안 먹어요. 에이, 진짜 안 했잖아요. 어이, 욕실 좀 키워야지. 이거 이거. 됐어요. 자, 고르고 싶은 거 골라. 이걸로 골라야죠? 이걸로? 아, 맞다. 네. 콜할게요. 뭐예요? 이거 좀 꺼주세요. 콜할게요. 아까 이걸 가즈미 준비됐습니까? 네. 첫 번째 판입니다. 아, 저는 여자라고 봐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야말로 바로 역차별이죠. 옵션 갑시다. 오, 그 좋은데요? 라운드 2. 파이트. 코트야, 반지 바꿔. 무릎 손에서. 어, 뭐야, 다 파예요? 예? 어, 어, 어. 솔직히 이건 연습 게임. 인정? 인정? 아, 이건 연습 게임 합시다. 아, 솔직히 100만 원인데. 솔직히 연습 게임 해요. 알겠죠? 예? 연습 게임 해요, 연습 게임. 자, 지금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부터 해요. 100만 원. 진짜, 지금부터, 진짜로. 연습 게임 끝? 오케이? 알겠죠? 어, 추해. 오케이, 1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갑니다. 그럼 또 연습해. 아니야, 진짜로. 코트야, 이 아저씨 전화 오는 집 건물주야 100만 원 세입금 받아. 자, 200만 원 빵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판 이겼고요. 이제 9판 이기시면 당신은 9판 내가 이기면은 끝나는 거고요. 자, 캐릭터 선택하실 거면은 뭐 알아서 하시고. 할게요.
바로 드셔야 되겠어요? 오, 카수미가 좀 할만한가 봐요. 자, 200만원 빵입니다, 여러분들. 한 판이라도 이기면은 200만원 드립니다. 싸대기 맞을래요? 싸대기. 아이고. 어이구. 오, 좀 치시네. 안 들렸어요. 싸대기 맞을래요? 싸대기 맞을래요? 이 싸대기 맞을래요? 오, 가슴이라 한 판 더. 오, 쭈쭈쭈쭈. 뿌뿌뿌뿌뿌뿌.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안 울려.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 날라차기 한 다음에 싸드기 맞을래요? 오, 한 대 맞을래요? 오, 한 대 맞으면 좋은데요? 싸드기 맞을래요? 싸드기 맞을래요? 싸대기 맞을래요? 날라차기 해버린 다음에 싸대기 맞을래요? 날라차기 한 다음에 싸대기 맞을래요? 날라차기 한 다음에 싸대기 맞을래요? 그 다음에 오와 맞을래요? 하지만 안 걸려요. 날라차기 한 다음에 싸대기 맞아요. 싸대기 맞아버려요. 오늘 40원짜리 걸었는데 게임 현상에 200만원. 예, 아이고, 뭐 셀렉트 하시다가 다른 캐릭터 선택. 오, 한 번 더요? 이야, 이거 좀 대단합니다. 예. 싸대기 맞을래요? 날라차기 한 다음에 싸대기 맞을래요? 오세요. 날라차기 한 다음에 싸대기 한 대 더 맞아요. 맞고 더 맞아요. 날라차기 한 다음에 싸대기 맞을래요? 날라차기 한 다음에 오와 맞으세요. 오와 한 대 더 맞아요. 그 다음에 오와 한 대 싸대기 맞아요. 이야. 야옹아, 여기서 13년짝으로 치고 작동 같은 눈물 흘리면 민심 날아가서 50원 받을 듯. 코트야. 야옹이님 하이. 새 캐릭터 선택하셔도 돼요. 표정 봐. 빡친 거 아니죠? 야,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괜찮으면 나도 해야죠. 코트야. 37살 처먹고 저러고 인내시계 8. 오, 난 계속 코트야지. 자, 6판 남았습니다. 개인 패드로 참았겠다. 더하면 기운키어. 코트야. 나오나 사랑해라. 진심 잘만 누르면 된다. 아, 오케이. 잠깐만요. 됐어요. 아, 오케이. 저도 다른 거 고를게요. 오케이. 나도 너무 추접스러운 거 같으니까. 오케이. 코트야. 상대가 때리면 비방향키 눌러야 막아진다고 멍충아. 갑니다. 파이팅. 눈도 안 맞으셔. 존나 빡쳤나봐. 쿠마의 싸대기를 맞아요.
쿠마 사대기! 쿠마 사대기! 쿠마해! 쿠마 어택! 쿠마! 코트야, 바다가 내 겁나 할게요. 폴 할게요. 아, 폴 할게요. 진짜 300만 원 걸고 갑니다. 아, 죽겠네. 잠깐만. 폴 할게요. 아니, 아 왜? 아, 폴이요, 폴. 네, 폴 하겠습니다. 300만 원 갈게요. 어, 말 왜 이렇게 바쁘세요? 아, 폴 하겠어요. 폴, 폴, 폴로 갑시다. 300만 원 걸고 갈게요. 자.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없어요. 200만 원. 아, 예, 300만 원 드릴게요. 300만 원. 3만원 드릴게요. 코트야. 3만원. 죄송합니다. 진짜 사죄 드리겠습니다. 미안해. 제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돈 같은 거 안 걸고 할게요. 미안해. 죄송해요. 예, 네, 200만원이면 제가 진짜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요금이거든요. 죄송해요. 한번 봐줘. 한번 봐주세요. 대신 머리통 한 대 때리세요. 세게. 세게 머리통 한 대 때리세요. 머리통 한 대 때리세요. 괜찮아요. 머리통 한 대 때려요. 아, 패드로 말고요. 머리통 한 대 때리세요. 100만원씩 두 대. 톡톡 뒤통수 때려주세요. 네. 안 때릴래요. 안 때려. 진짜요? 진짜요? 진심? 자, 머리통 두 대 있어요. 괜찮아요? 뭐 하세요 지금? 코트야. 코트풀도 잘하는 거 이유는 아니라서. 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무릎이 너무 아프거든요. 일어나도 될까요? 예? 저기요, 내 형님. 코트야, 손으로 찍어요. 내 형님, 일어나도 될까요? 무릎이 너무 아파요. 저 무릎꿇라고 안 했어요. 아, 진짜 죄송해요. 돈 갖다 장난 안 치고. 미안합니다. 200만 원은 너무 커요. 죄송해요. 예? 일어나게 좀 저 봐줘요 한 번만. 아, 저 무릎 너무 아파서 그래요. 뭐라도 받아야지. 예? 봐줄까요? 봐줄까요? 그럼 내왕님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200만 원 말고 200만 원 말고 혹시 그럴 거 있을까요? 오늘 받은 돈 다 가져가. 아,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코트야. 돈적인 거 말고. 주는 건 약속 지켜. 아, 돈적인 거 말고 여러분들, 내가 오늘 풍선 평소에 비해서 깎아준다 해, 그럼. 못 받았어요. 예. 네. 자, 진짜 그러면은 내왕님 돈 말고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예? 네? 주분들한테 전화주라고 하면 안 돼요? 주방장이요? 저분들이 정해주면 돼요. 아니, 저분들한테 하면 더 큰일 나요. 꼭 받아라. 키우 화랑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칭찬해줘. 네. 영아,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지은님 추하다 코트야. 죄송합니다 제가. 예, 드린다고 했다가 예, 지니까 질 줄 몰랐어요. 그럼 뭘 질 줄 몰랐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질 줄 몰랐어요. 일본 풀려서 오는 요 코트야. 근데 저 그냥 그 다른 거 없을까요? 내왕님 바라는 거 없어요? 채팅 좀 제발 그만 보시고 채팅 꺼버리기 전에. 네, 제발 한 번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코트 형 방송 몇 년 차인데? 봐주는 거예요? 두 번 봤잖아요. 그러면은 금전적인 거 말고 금전적인 거 말고 또 없을까요? 그럼 뭐 할까요? 말해보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말해보세요. 그러면 내왕님 내왕님 삭발할게요. 내왕님을 삭발할게요.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내왕님 제가 바리깡 밀어드릴까요? 왜 저를 삭발해? 코트야, 제시오 키은. 내왕님 한번 봐주세요. 아, 진짜 제발 내왕님 여기서 봐주면 당사자가 봐줘야지 시청자들한테 자꾸 이렇게 제발 채팅 좀 그만 보고요. 한번 봐달라고요. 코트야, 두 번만 봐줘요. 진짜 안 그럴게. 네? 내왕님. 내형님? 삭발하는 거라 하죠. 아, 이제 열판에서? 이제 열판에서? 콜? 이제 열판에서 콜? 잠깐만요.
아 채팅창 계속 보내. 아 이러면은 시청자들이 코트야 나쁜 것만 해요. 아 근데 두 번 봤었잖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도 봐주고. 코트야 한 거죠. 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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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옷 찍기 퍼포먼스 귀엽고요.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 야옹님이 한번 봐줘요. 진짜 내가 진짜 저 뭘 거실래요? 이번에 열판에서? 네. 진짜로? 뭐 거실 거냐고요. 내형님 탁발 볼게요. 코트야 24시간 노방종이라고 해주라 제발. 장난이고 내형님 채팅 그만 보시고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내형님 그러면 코트야 200에서 100 까주는 대신 삭발 100도 까주는 대신 눈썹 삭발 귀엽. 아예 코트야 아 근데 이거 와, 솔직히 어릴 적 딱지치기 있다고 백장 이지라라는 거 같네 개초딩. 네, 내형님 그냥 두 번 재미로 좀 봐주고 예 네, 진짜 이번에 열판은 재미로 하는 거 어때요? 네? 24시간 방송하는 건요? 오케이 24시간 방송 기우기우굴 왁싱 드게제 기우기우 24시간 방송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안 하고 이번 달 안에 할게요. 약속? 콜? 오케이 갑시다.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전방업. 아 오늘은 내봐야. 오늘은 말이 안 되죠. 네. 오늘은 안 되고 이번 주 안 이번 달 안에 하는 걸로 할게요. 코트야 나이다 나이다 두 번 받으셨잖아요. 쥐질 받던 거. 쥐질을 말던 거. 아까 이겼을 때 그렇게 올려놓고. 어떠세요 소감이? 앞으로 입을 함부로 털지 않을게. 코트야 미안합니다. 왜 나에 대한 코트야 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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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봐주세요. 사대기? 제가 뗄 아 저 포 때리는 거는 안 할래요. 코트야 에라이 대중년아 이럴 거면 내기를 왜 했냐. 코트야 뭐해? 그러니까 왜 그래서 채팅창 낫잖아 책임져. 죄송합니다. 다시는 경검 행동하지 않을게요. 오케이. 코트야. 두 번 봐주는 대신 제가 이제 하자. 남자로서 이제 말을 두 번 이상 바꾸는 행동은 잘못됐다. 두 번 봐주시는 대신 제가 이제 앞으로 경검 행동을 안 할게요. 코트야. 태도 개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죽기보다 힘들다는 성격 개조. 하다가 재발효 하는 거 보니 재밌기노. 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두 번만 좀 봐주세요. 진짜 미안해요. 앞으로 아니 그래서 24시간 그거 한다 했는데 저분들이 안 아니 지금부터 하는 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내일 저녁 11시까지 한숨도 안 자고 방송해야 돼요. 저는 근데 채팅창 어떻게 저 채팅창 못 말려요. 그러니까 내형님의 그게 중요한 거지. 의사가 채팅창을 안 보고 그냥 나를 딱 두 번 봐주겠다. 앞으로 경고망동 하지 말아라. 코트야 방금 타고 났네 키우 키우 에유 너가 돈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봐봐. 왜 저를 그렇게 쳐보세요? 돈만 봐줘요. 봐줄 거면 집 가기 1분 전에 봐줘라. 일마 도파민 중독 개식에 걸려서 또 하자고 한다. 이런 비행신. 코트야 그럼 200 받아야지 뭐. 코트야 그니까 왜 깝쳐서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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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기고 있을 때 까본 게 너무 꼴불견이어서. 아 배 아파. 재미로 사실 한 거였는데 100만원 진짜 하루에 100만원도 못 버는데 어떻게 100만원 저 근데 100만원 건 적은 한 적 없어요. 우선 100이라고 주자. 그리고 다시 한번 내기해. 화랑으로 하면 무조건 야옹이 이긴다. 코트야 암컷 새끼야 삭발이나 24시간 당장 해라. 꼬우면 200 드려라. 코트야 코트 리액션 설명 갑니다. 띵띵땅땅 트월킹 왕간다 댄스 뒤타마 옷 집기 있습니다. 코트야 띵띵땅땅 한번 할게요. 예? 띵띵땅땅 한다는데요?
예. 왜 시청자분들이랑 자꾸 저기를 그러면 저 사람들은 무조건 100만 원, 200만 원 주거나 아니면 석방 자본 없어. 파랑에서 이기라고 하고 저분들이 알려줬어요. 아 그래요? 채워버려요. 저분들이 알려줬어요. 파랑을 이기. 저 계속 놀림 받고 있는 거 저분들이 알려줘가지고 화랑 갔다 발차기 몇 대 하니까 죽었잖아요. 저 화랑 처음 해보는데. 코트야. 말을 몇 번을 바꾸는 거야? 오늘 저녁까지 입금하겠다면서 사람 미치게 하지 말고. 코트야. 리액션 두 가지 키우 키우. 저는 코트야. 그러면 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아무거나 괜찮은 거 하나 찾아보기 어때요? 한번 외쳐봐. 코트야 저거 다 해야 100만 될까 말까인데. 어차피 저는 뭐야 이거 해도 되는데 저분들이랑 타협보기 어때요? 코트야 더큰 빌런 초대를 했다더니 이세기가 빌런이었네 기웃 기웃. 코트야 리액션 풀코스로 해라. 돈 없음 해야지. 코트야 잘 가다가 마지막에 뒷덜미를 잡히셨노 기웃 기웃 기웃.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엉거멍동하지 않을게요. 코트야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죄송합니다. 다시는 코트야. 안 할게요 여러분. 나이 어리니까 그냥 넘어가려는 거야. 20에 30 이상 절대 안 줌. 코트야 냐옹이도 어차피 마음은 돈 달라는 거지. 마음 절대 안 바뀐다. 이런 비행신. 웹판하면 뭐 할래요? 코트야 근데 아까 한쪽이 아낄라다가 200 털리게 생겼네. 그럼 노방정 언제 하시는 거예요? 이번 달 안 해요. 돈 주고 아비응으로 경고 망동 하지 말고 돈은 깔끔하게 주자. 노방정 이번 달 안 해. 코트야 청라 어린이집 폐업하면 그만이야. 싫다는데 어떡해요? 바질 해석도 싫대요. 아니 제가 다시는 덩거망동하지 않을게요. 방송 끄고 튀는 거 말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키우 키우. 제가 앞으로 덩거망동 진짜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와 시체 엄청 빠르네. 아니 코트야 100만원 무조건 받아내라. 아니 코트님이 원래 돈 걸고 내기 하셨었어요? 아니 한 번도 안 했어. 그냥 좀 재미를 주려고 하다가. 웨스팅 너무 빨라서 안 보여. 코트야 여자야 너도 땅바닥에 앉아라. 저요? 저 왜 땅바닥에 앉아요? 저 왜 땅.. 코트야. 저 근데 땅바닥에 앉으면 안 봐주자. 보여요. 한 번만 봐주자. 채팅 치면 맞아 뒤질 것 같아서 못 치겠다 기웃 기웃. 코트야 딱 봐도 냐옹이 맹해 보이고 느릿느릿해가지고 격투 게임 같은 거 하지도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지른 거지. 맞아요.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그거로 탑 보는 거 봐요. 24시간 봐. 이번 달 안에 저는 전화가 없어요. 아니 저 시청자분들 아까 이번 달 안에 했는데 시청자분들 코트야 자 이제 그만 코왕 바닥에서 못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 주래요. 아 이번 주도 안 돼요. 안 돼. 내가 너무 피곤해. 안 돼 안 돼. 네. 코트야 내가 코트 자기가 확신하길래 야옹이한테 알려준 거 키우 키우. 사람은 백로 확신하면 안 된 돈 주고 다시 내기 하자 키우. 뭐 올라줘야 돼요? 코트야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사다리 하자. 진지하게, 네가 약속한 건데. 코트야, 저의 단점은요,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코트야, 남자가 책임을 져야지. 그냥 개중년 마냥 돈 먹고 째라. 넌 아무것도 못한다. 저분들 진짜 화난 거예요? 코트야, 전 그저 과부검이인걸요? 진짜 화난 거예요? 어떡해요? 코트야, 앞으로 참시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우리 무식형 유포이지 마세요. 여러분 저 죄송합니다. 다시는 내기 같은 거 안 할게요. 코트야, 나이 어리다고 엿보는 건 쳐고쳐라. 코트야, 이 대륙은 뱉은 말에 진심이야. 코트야, 여자야 너가 봐달라고 빌어야지. 저가요? 저요? 코트야, 코트야 빨리 짱구 굴려라. 기모 딱 헤헤헤헤. 10판 다시 하, 10판 중에 1판 다시 하실래요? 그러면 어떡해요? 코트야, 이제 고만 코형 동공 지진 났어. 코트야, 스무스하게 방송 끝낼 수 있었는데 내기를 왜 안 오? 뭐해? 코트야, 뭐해? 뭐해 뭐해 뭐해. 코트야, 200 안 받고 머리 밀자. 코트야, 제발 삭발 안 해주세요. 코트 머리 밀면 지읍 니은 귀여움. 코트야, 이런 비행신. 코트야, 그냥 죽어버리는 게 최고의 선택 같은데요 형님. 예, 저 오늘 방송 끝나고 죽겠습니다 그러면. 예. 코트야, 제가 코트야 지금 화난 척하고 빡종하는 게 답이다 키우키. 아, 저 죽을게요. 오늘 방송 끝나고 제가 죽도록 하겠습니다. 코트야, 예. 그냥 죽어. 저 약속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코트야, 죄송하고요.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그 죽겠습니다. 랄프 형 장화장이 좀 고황 렉 걸렸다. 제가 오늘 200만 원을 걸었는데 코트야, 사실 제가 지금 솔직히 좀 얕봤습니다. 야옹님 정말 죄송하고요. 야옹이가 BJ도 아니고 야옹이도 벙치고 이 자리 불편할 텐데 형이 결단 내고 단돌이 치시죠. 야옹님 잠시만 전자를 꺼겠습니다. 이 새끼 지금 앉아서 입 닫고 유품으로 만 개 채운 다음 그거 주려고 저지랄 하는 거임. 야,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예. 자,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채팅 걸렸는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죄송하고요. 제가 오늘 야옹님, 야옹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내기를 걸어서 이렇게 미안합니다. 네 형님. 네. 제가 오늘 방송 끝나면 죽으려고 하거든요.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제 사과를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죄송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야옹님
제가 오늘 방송 끝나면 죽을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오늘 방송 끝나면 죽을게요. 예. 죄송합니다. 코트야. 아, 백쪽. 죄송합니다. 코트야. 어우, 재미없어. 재미없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예. 그 코트야. 네, 형님. 미안합니다. 코트야. 죽을 게요 하는데 냉 하는 게 길포네. 제가 죽는 게 코트야. 냐옹이 당황했노? 키우키우 이게 인방이다. 코트야. 이제 빚진 거 없죠? 열 판 중에 한 판이라도 이기면. 코트야. 자, 냐옹이. 냐옹이. 라이프 목숨 걸. 코트야. 저 돼지 지금 25년 하는 거다 넘어가지마. 야옹아 돈 받아. 코트야. 코트 코트. 자, 전장을 좀 잠깐 꺼놓겠습니다. 예. 알프 목숨 걸고 한 더 실례. 진짜 알프님 목숨 같이 죽을게. 왜 걸어? 알프님. 예? 목숨 좀 걸어주면 안 될까요? 약간 곤란한데요. 죄송합니다. 예. 그 알프님 목숨 왜 걸어? 재밌으려고 한 거죠. 그냥 재밌으려고 한 얘기고. 예, 죄송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이렇게 할게요. 현실적으로 200만원? 100만원? 이거 좀 재미를 드리려고 그냥 제가 코트야. 다 이길 줄 알고 한 말인데 말 바꿔서 죄송합니다. 말 바꿨습니다. 맞아요. 코트야. 말 바꿨습니다. 혈맹비긋비긋. 예, 말 바꿨고요. 다시는 못 지킬 말 아예 안 할게요. 그냥 재미로 하려면 재미로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올 줄 몰라요. 너무 죄송하고 제가 그 내용님에게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60만원 받았는데 60만원 뭐 50만원 줘라 몇만원 줘라 예 앞으로 돈 걸고 안 하겠습니다. 예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웃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코트야. 냐옹이 표정 귀엽네. 가프킹 마렵노. 뭐 하시는 거죠? 게임이요. 게임 할까요? 철권 할까요? 예? 철권 해도 될까요? 네? 뭐 보세요? 그만하래요. 그만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 그냥 장난으로 사실 한 말이었는데 예, 너무 죄송하고 예 게임 끄겠습니다. 게임 끄고 미안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오늘 이런 행동했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아, 택시는 당연히 불러드리는 거고요. 야옹님이 표정 이런 건 진짜 이거는 변명이 아니야. 여러분들 채팅으로 계속 이렇게 올리니까 그게 더 그렇게 된 건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 당연히 열받는 거 아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자꾸 냐옹님 표정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냥 아 벼부선 끌게요 여러분들. 예 이거 물타기 그만하시고요.
여러분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앞으로 이렇게 그 말 얼토당토 않는 100만원 막 200만원 막 이런 거 할 저기도 안 되면서 이렇게 그 걸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예. 양님. 네. 담배 한 대만 필까요? 분위기가 좀 이래서. 네.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네. 죄송해요, 진짜.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저는 괜찮은데 좀 더 화나고. 양님에게 죄송해요. 양님 미안. 양님 울어요? 아니 왜 울어? 왜 울어? 아 잠깐만. 왜 울어? 왜 그래? 최대한 잠깐만 얼릴게요 여러분들. 아이 저 우니까. 예. 저 이거 좀 그렇네. 예. 잠깐 얼릴게요. 미안합니다. 예.
자, 좀 그 진정을 할게요, 여러분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여러분 제가 다시는 그 돈 걸고 뭐 이런 거 안 할게요. 예, 좀 미안합니다. 아, 진짜 안 그럴게요, 여러분. 제 정말 진짜 뭐 재미를 주려고 했던 건데, 예, 죄송합니다, 진짜. 예. 코트님한테만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분들 채팅 그냥 말고 그 내왕님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예, 내왕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좀 이번 상황을 좀 넘어가면 안 될까요? 진짜 죄송해요. 다시는 방송하면서 이렇게 막 갑자기 100만 원 걸고 이런 거 안 할게요, 진짜로. 앵두 영양제 하면서 좀 온 것 같아요. 앵두인데 3만 원인가? 네. 앵두 영양제요? 네, 눈 안 좋아서 3만 원. 콜 앵두 영양제 콜 할게요. 앵두 영양제 기프티콘으로 싸드릴게. 기프티콘 못 써요? 예, 아 그냥 직접 가서 싸드릴게. 아, 네. 예. 그거 앵두가 먹는 영양제 따로 있어. 네, 그걸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사람들 안 싸우면 안 돼요? 일단은 저 랴옹이님이랑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합의를 본 거고, 여러분들을 또 이제 제가 또 달래야 되니까 제가 24시간 방송을 이번 달 안에 무조건 치겠습니다. 예, 괜찮을까요? 앵도 영양제 사드리고 이번 주는 제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진짜 죄송하고 제가 다시는 막 이거 그 뭐 내기하고 이런 거 안 할게요, 진짜. 지금은 여러분들 재미 뒤지게 없을 거예요, 방송. 예, 네. 제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진짜. 이번 달 안에 제가 꼭 하겠습니다. 예. 네. 아, 그래, 영양제 사주고 24시간 배너에 적어놔. 배너에도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24시간 방송 또 꼭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자님 소리 킬게요. 개보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코트야. 안 믿어요. 뚝박 친척하고 내가 왜 해야 되냐면서 안 할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방송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코트야. 피차 네. 재밌자고 보는 건데 24시간에 퉁쳐 줍시다, 님들아.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코트야. 앵두랑 24시간 하시죠. 이제 이런 걸로 막 이제 이런 걸로 역으로 화내면서 방송 분위기 코트야. 이렇게 곱창 내면서. 코트야, 나 블랙하지 마라. 예예, 절대 블랙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 강퇴 당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것도 제가 뭐 매니저분들한테 명령한 거 아닙니다. 지금 매니저 채팅 보면요, 제압할까요? 쳐낼 사람들은 쳐낼게. 여기다가 이런 반구도 보탠 적 없고 여러분들 강퇴하라고 한 적 없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내가 잘못한 거니까요. 예, 이거는 내가 그 죄송하게 정말 생각을 하고 코트야. 여러분들이 좀 랴옹이님 늘 이응 3년에 다른 토크온녀였으면 200 받으려고 이약 물었을 건데. 그러니까 랴옹님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200만 원 달라고 그랬으면 진짜 딱 봐도 장난스런 농담인데 진지하게 뭐라 하는 거였음 애들?
네, 형님 고맙습니다 진짜. 코트야 24시간 야옹이랑 같이 하자. 저도 벌칙 받는 코트야. 거 아니에요? 근데 야옹님 진짜 착하다. 아니죠. 30만원이라도 용돈 주자. 저도 네. 벌칙 받는 거 아니에요? 왜 방금... 아니에요? 아니 이사장 방금 같이 하실래요? 그게 벌칙이잖아요. 같이 벌칙 받는 거죠. 제가 왜요? 아니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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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에요 장난. 네. 아니 야옹님이랑 같이 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전 철권 이겼잖아요. 네 진짜 고수십니다. 코트야 야옹이랑 같이 해야지. 24시간 흉가도 가고. 저거 제가 코트야. 벌칙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아 지읒 같네? 그냥 200 주세요. 네 형님 같이 24시간 방송 나중에 하실래요? 벌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주면 좋죠. 저는 왜 벌 받아야 돼? 애기야 웃자고 한 말이에요. 아 하지 마십시다. 저 혼자 할게요.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 표 무슨 아, 감정 못 읽겠어요. 그리고 그거도 네. 추가해 주세요. 뭐요? 타이틀 이제 철권 족밥. 타이틀 철권 족밥으로요? 네. 그 앞에 주어 야옹이한테 처발린 철권 족밥을. 알겠습니다. 저 다시는 철권 가지고 안 갚을게요. 안 갚을게요. 미안합니다. 코트야 진짜 맨날 덤덤한 표정으로 상남자 인척은 다 하더니 본인만큼 하남자 못 봤습니다. 진짜 하남자의 표본이십니다. 네, 이 상황 이런 말이 될까요? 100만 원 지킨 코트야. 게 상남자인 거야. 이어서 방송감까지 있네. 100만 원 지킨 게 상남자인 거야. 코트야 이래야 부자 된다. 받아줘. 야옹아 24시간 같이 진짜 하자. 죄송합니다. 예. 예. 아 물음표 아직 이제 저기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미안합니다. 24시간. 아 죄송해요. 정신 차릴게요. 정신 차릴게요. 죄송합니다. 하남자고요. 저는 그냥 뷰지 그 자체예요. 저는 그냥 저는 그냥 남성성을 거세당한 새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저는 푸시 새끼라고 불러주세요. 저 노래하는 푸시로 닉네임 바꿀게요. 예. 죄송합니다. 코트야 아따 만원으로 잘 놀았습니다. 이 집 가성비 좋네. 근데 왜 방장이 왜 절쳐요? 코트야 야옹아 24시간 같이 하자. 또 보고 싶어서 그래. 예? 코트야 말실수하고 아차차해서 입틀막 하는 게 너무 귀여워요 형. 아 뷰지라고 하셔서 이유도 색소 칭찬매나.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코트야 말 야옹아 나 화랑인데 그냥 돈 달라고 해. 제 말 쌍시오 기억지은 어비웅웡.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푸시 뷰지 발언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시청자분들이 코트님 진짜 싫어하나 봐요. 맞아요 코트야. 키우키우키우형 야옹이가 착해서 그렇지 진짜 하남자였음. 코트야 다른 BJ도 돈 준다 해놓고 안 주나요? 코트야 키우키우 미움치욱 채팅창 물타기 왜 이렇게 심하노. 코트야 게스트비 낭낭하게 챙기고 보내주자. 이런 모습을 왜? 싫어하는 거지. 게스트비는 왜 받아요? 코트야 코트 형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닥은 뱉은 건 지켜야 해서 그래 야옹왕. 코트야 형님 월드컵 때도 이런 입방정 떨었다가 다시는 안 한다 하셨는데 또 하셨네요. 나비쇼 하시죠. 정말 재미를 드리려고 하다가 코트야 몰입을 좀 드리려고 좀 하다가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되노. 예. 게스트도 불편하고 이게 뭐노. 아 근데 또 코트야 이런 모습에 코트 올려라.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에 싫어하시는 분도 야옹아, 계시니까 24시간 같이 하자? 알겠다고만 해. 자꾸 안 돼. 코트야 안녕하세요 야옹님.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이것도 알바비로 받아요? 아이 그런 거 없어요 원래.
네, 저 24시간 하는 거는 저도 잠 안 자는 거잖아요. 아, 게스트비 말씀하시나요? 근데 이 케미는 아니요, 다시는 보고 싶은데 그때는 게스트비 받아라 여왕. 양님 계좌 주세요. 제가 좀 입금을 그냥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너무 코트야. 사람들이 난 돈의 반만 가져가. 예, 또 그 돈에 대해서 제가 쓰는 모습 팍팍 쓰는 모습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내형님 그 맹독 있는지요? 아니 아니요, 진짜 돈 보내드릴게요. 엄마한테 혼나요. 네? 엄마한테 혼나요. 아니 뭐 엄마한테 왜 혼나요? 친구랑 놀러 갔다 왔더니 코트야. 어디서 갖고 왔냐? 코트야, 200만 원 입금한다고? 형 방방바에 에바야. 아니 그냥 제가 돈 시원하게 야옹님 100부터 시작하세요. 드리겠습니다. 예. 코트야, 그럼 어쩔 수 없죠. 코트야, 형 이럴 땐 그냥 알아서 챙겨준다 하고 뒤에서 주는 게 상남자야. 코트야, 야옹님 3,000원 시원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입금할게요. 저거 막 앵도 영양제랑 철권. 나 이걸로 다 사세요.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뭘 코트야, 에바야 보냈어요. 보냈어. 아니 진짜 보냈어. 예. 100만 원 보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안 받으면 되잖아. 에이 받아야지 뭔 소리. 100만 원 보냈어요 여러분들. 시원하게 예 보냈습니다. 코트야. 아니, 앞으로 좀 별보는 좀 많이 싸주세요 여러분들. 예, 게이지 이거 진짜 솔직히 오늘 적자 방송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예 받는 거 보여줘. 싹 다 쳐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는 진짜 내가 솔직히 좀 그렇다. 예, 이거는 쳐낼게요 이제. 예, 이거 쳐냅니다. 코트야. 코트야. 그만하세요 돈 얘기 여러분들. 예. 코트야.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예. 돈 얘기를 그만하시고 코트야. 넘어가겠습니다. 예. 코트. 그만하세요. 예. 하고 맞다. 택시 불러 줄게요. 네. 아 근데 이게 채팅이 어쩔 수 없어. 이게 좀 뭔가 내가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래. 미안해. 오늘 이 마무리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그냥 앵두 영양제 한 개 받으면 안 돼요? 저도 부담스러워. 코트야. 아니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고 아 이제 장난으로라도 절대 저기 안 해야겠다. 예, 진짜. 예. 자, 그 택시 부를게요 여러분들. 부르고 코트야. 예,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택시 불렀어요. 코트야. 이제 언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코트야.
인정할 건 해야지 킹정. 코트야. 우리가 형 많이 도와주자. 형도. 코트야.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애초에 약속을 건 게 잘못이야. 앞으로 안 할게 이런 거. 그냥 아무리 뭐 재미 주려고 했다 어쨌다고 한들 뭐 열 판 이겨서 한 판이라도 이긴 100만 원 준다, 거기서 또 지니까 막 200만 원 준다, 이 지랄한 거. 제가 1박 2일, 제가 변명을 하자면 1박 2일을 많이 봐서 그래요. 어렸을 때 1박 2일 보고 막 강호동 아저씨 막 뭐 걸고 거기다가 막 눈깔 뒤집어져서 또 걸고 막 이런 거 막 보다 보니까 나도 정신이 나가더라. 그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할게요 이제 진짜. 미안합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진짜.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진짜 백 안 받으면 안 돼요? 예?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취소해도 돼요? 영도 영향을. 알았어요. 취소할게요. 취소하고 대신 이것만 받아줘요. 10만 원은 받아줘요. 영도 영향 되죠? 네. 오케이. 그럼 저 취소하고 10만 원만 보낼게요. 자, 10만 원 보냅니다. 억지로 기분 안 좋게. 아니, 저는 진짜 기분 좋았어요. 100만 원 보내면서도. 왜냐면은 제가 진짜로 오늘 같은 날을 앞으로 안 만들어야겠다고 내가 오늘 느꼈거든요. 왜냐면 이게 시청자들 진짜 빡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장난이었다 뭐 어쨌다고 한들 방송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장난으로 아는 거니까 시청자분들도 얼마나 약올랐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100만 원을 진짜 보내면 손이 벌벌벌 떨렸거든요 사실. 아니 저 진짜 너무 불편해요. 아 취소했어요 이미. 네. 100만 원 취소했습니다. 네. 취소하고 10만 원은 받아주세요. 네. 제가 10만 원은 그 영양제 그리고 오늘 최저시급으로 좀 계산을 해서 좀 드렸어요. 예. 그 야옹님. 네. 야옹님 진짜 착한 분이었네요. 게임 두 판 같이 해서 이 저 출권 같은 거랑 돈 100만 원 더 주시죠. 불편한. 와 멘트가. 아니 너무 불편해요. 저 지금 저 방송 이거 처음에 나오는 건데. 아 진짜 멋있다. 서로 불편한 상황 만들어주시죠. 어 진짜 너무 착하다. 야옹님은 진짜 착한 사람이네요. 아니 착한 거 그런 거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불편. 왜 또 올라 그래? 또 올라 그래? 불편 서로 불 얼굴 불편한 거 싫어요. 처음 뵀는데 다음에 있을 때 저한테 100만 원 철권 해주셔서 삥뜯긴 사람 되잖아요. 와 진짜 감동적이다 진짜. 아니 이렇게 착할 수가 있나? 아니 좀 그 오늘 야옹님 보고 제가 진짜 많이 느꼈어요. 내가 하남자구나. 아, 그렇게 근데 만약에 야옹님이 BJ였어요 저랑 입장 바꿔서. 야옹님이 재미 주려고 뭐 나 100만 원 줄게요 하면 야옹님 100만 원 주는 사람이죠. 근데 저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아 애초에 안 하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네. 배웠다 또 배웠다. 자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 아니야. 아니면 제가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주. 하, 제가 그렇게 철권 족박같이 보였어요?
근데 발렸잖아. 아 근데 진짜 폴로 하면은 한 판도 안 질 자신 있어요. 발렸잖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이제 내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제가 이 지옥의 그 고난의 시간이 네, 진짜 너무 생사를 오고 가는 시간이었어서 네. 너무 눈치 보면서 또 방송을 하면은 또 이게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뭔가 이놈 진짜 골탕 먹이고 싶은 막 마음이 커질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방송을 좀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괜찮죠? 네. 그 택시를 일단 불렀기 때문에 이게 좀 그 오면은 또 어? 벌써 부재중 전화 왔어. 전화 받을게요. 아 예 지금 택시 기사님이시죠? 아 예 예 지금 어디 좀 오셨나요? 아 저기 마이크 다시 켰거든요. 저기 그 내홍님 보내드리고 저 좀 방송 좀 계속 저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짐을 좀 챙기고 내홍님 오늘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네. 너무 그 진짜 오늘 배울 점이 많았다. 네. 그냥 네. 아무튼 저기 담배 챙기고. 안녕히 계세요. 오늘 그래도 마무리는 좀 이렇게 잘 짓고 또 이렇게 내홍님 가는 거 여러분들. 예. 네. 응, 일어나서 안녕히 계세요. 아니 그래도 인사를 좀 하려면 좀 저렇게 한번 좀 저기 좀 눈도 마주치고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다 해주세요.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다정하게 나처럼 해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웃으면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짐 챙겨요. 좀 챙깁시다. 가방 챙기고 싼배. 어? 제 거 라이터. 아 라이터. 라이터를 좀. 형 테이블 위에 많아요. 어. 제 거 좋다. 아니 주황색깔 제 거예요. 어 주황색 거 나도 주황색 거 금색 라이터 했는데. 은혜 준 건데. 안녕히 계세요. 요거 담배 하나 더. 이거 제 거. 어, 이거랑 이거랑. 어, 아, 두 개지. 내가 아까 줬잖아. 나. 안 핀다고. 가져가셈. 고생했어 오늘. 진짜로 오늘 너무 고마워요 진짜. 뜻밖의 아주 재밌는 케미가 나왔어서 나도 오늘 너무 만족스러웠어. 또 봐요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빠이. 빠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돼. 아이 손절이라니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고 라이프야 모니터 좀 연결 좀 해줘. 모니터 좀 연결 좀 해줘. 아이 뭘 손절이야 여러분들. 네. 아우 다행이다 진짜 마무리가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야. 안녕히 계세요. 내홍아 잘 가. 어 놓고 온거 없어.
녹화한 거 있으면 연락할게요. 네. 됐다. 아이고 랄프야, 크로마키 좀 치워줘. 아이고 다 씻는데 진짜 앞으로 정말 못 지킬 약속 절대 안 할게요 여러분들. 아 진짜 너무 오늘 너무 마지막에 아 내가 멘탈 나갈 뻔했어. 내가 저질러 놓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100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앞으로 안 할게 하지. 화종 구출이라고 했습니다. 화종 구출? 입 조심하십시오. 입 조심해라. 예. 알겠어. 모든 재앙은 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아휴. 진짜 반성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럴게요 진짜. 그 이건 그렇고 뭐 아무튼 저 오늘 이렇게 그 빌런 초대석이라고 해서 토큰 빌런 초대석으로 했는데 예. 내가 빌런이네요. 그러니까 나도 왜 내가 방송 재밌게 해놓고 사서 고생하는지 모르겠어. 좀 치료를 좀 받든지 할게요. 정신과 가서. 예. 질주 하락했습니까? 맞죠? 어? 형이 질주 하락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좀 재밌게 해보려고 몰입감 주려고 해봤지. 근데 몰입감은 야무지게 주긴 했어요. 미안해. 내가 진짜 다시 안 그럴게 여러분. 과몰입이요. 나 진짜 미안하다. 과몰입. 몰입감 야무지긴 했어. 어 그래 뒷부분은 절대 올리지 마. 네. 어 내영아 왜? 지하 1층 갔는데 없어? 지하 1층 입구가 두 개라고 설명을. 지하 1층이 입구가 두 개거든. 네. 어 그대로 돌아서 가보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 내가 기사님한테 전화 한번 또 해볼게. 네. 어. 예, 기사님, 그 아직 도착 안 하셨나요? 아, 그럼 거기 그냥 저 그 입구가 두 개인데, 예, 그 여자분 하나 보일 거예요. 예. 아, 그 반대쪽 입구로 가셨나 봐요, 여자분이.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서 가라 그랬으니까, 그 좀 기다려 보실래요? 기다려주세요. 예. 103동 그 입구가 앞이 있고 뒤가 있고 그래요. 예. 여자분 한 분 계시거든요. 예.
네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저 잠깐만 기다리시면은 다시 전화해 볼게요. 네. 아이고. 어, 내영아. 거기 그 기사분이랑 반대쪽에 있나 봐. 한 바퀴 뺑 돌았어. 근데 둘이 계속 술래잡기 할 것 같으니까 입구 앞에 그냥 어 계속 한 바퀴 도셨대. 입구 앞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어. 아마 차 소리가 들릴 거야. 어, 저. 어, 찾아봐. 어, 안 되면 바로 전화해. 어. 내가 진짜 잘못한 게 뭔 줄 알아? 거짓말도 거짓말인데 팬들끼리 분열하게 만든 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본다. 네. 지금 카페 내에서도 이거 장난으로 한 건데 이렇게까지 지랄할 일이냐고 하면서 막 난리야 난리. 이거 내가 진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요거 관련해서는 어 그냥 지울게요 글을. 미안합니다. 진짜 싸우지 마시고 제가 이런 일을 앞으로 안 만들게요. 네, 진짜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들. 네,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끼리도 분열해야 분열해봐야. 하, 이게 진짜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척척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 보면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만 싸우세요. 죄송해요. 네.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내 형이 앞으로 인방 안 볼 때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왜 그러세요? 네. 자, 어. 와, 근데 오늘 게스트 방송으로 4시 30분까지 갈렸네. 미쳤다, 진짜. 앞으로 게스트 방송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게끔, 그리고 저도 이제 막 좀 방송 스타일을 좀 바꾸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좀 게스트 방송 좀 많이 하고 싶거든요. 뭐 방송 보시면서 아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 메일 주소에 있으니까. 그 메일 주소가 랄프야 너무 그 눈이 안 보인다. 이거 어떻게 가독성 이거 진짜 좀 아니지 않아? 어? 그래요? 어 가독성 진짜 별로야 이거. 게스트 문의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누가 보고 싶지가 않아. 그냥 조금만 어 글씨체 저 폰트를 조금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 예. 게스트 항시 받겠습니다. 게스트 예. 신선했던 것 같아. 신선했던 것 같아. 막 극재미는 아니었지만 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극잼이었어요? 아 진짜요? 아우 그러면은 나는 너무 극찬인데 여러분들? 너무 극찬해주는 건데? 극잼이었다고 그러면은? 예. 아, 마지막 철권 빼고는 재밌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남자 게스트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확실한 뭔가 아이덴티티가 있어야겠죠? 뭐 마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 그냥 남자분 안 받을게요. 남자분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진짜 그 괜히 뭐 차별 뭐 이런 게 성차별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남자분들은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예, 진짜 실제로 막 신체 절단 마술 같은 거 자기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급이 아니면은
예, 순간이동 마술 같은 거 할 줄 아는 거 아니면은 예, 하지 말아주세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트젠은 트젠 분도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냥 좀 나는 어그로만 끌렸으면 좋겠어. 어그로만 끌렸으면 좋겠다. 부자 리뷰? 1000억 있으세요? 죽으세요. 개잡소리 하지 마시고 예. 대도 않는 개잡소리 하시지 마세요. 예. 죽으세요. 아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로 개잡소리 마세요. 예. 아프리카에 지금 1000억 있다? 1000억 있는데 인방 보고 있다? 그거야말로 진짜 인생 낭비가 아닐까요? 뭐야 그 말은 즉슨 돈이 없으면은 여유가 생기니까 아프리카 본다는 거야? 기분 더러운데? 이게 아니죠. 1000억이라는 돈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를 가질 수 있는 정말 그런 정말 돈인데 에? 그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에 아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뭐 하나 했다고 뭐 새로운 거 하나 시도했다고 꼴값 떠는 게 아니라 오늘의 그 컨디션과 오늘의 나의 에너지가 솔방을 했으면은 뭐 충분히 6시 이후로까지 막 계속 이제 이끌어 나갈 텐데 솔직히 이거 게스트 방송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이 6시까지 방송하는 게 이게 진짜 쉽지가 않네요. 예. 진짜 쉽지가 않아. 아니 왜 그러지? 아니 방종할 거 아니에요. 방종할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느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하나 했다고 꼴값 떠는 게 절대 아니야. 예. 나 지금 방종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내가 느끼는 걸 얘기를 한 거라고. 아 그러니까 나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네. 이렇게까지 사람을 의학 죽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 기빨려서 그렇다고. 아니, 기빨리는 걸 떠나갖고 내 얘기를 했어. 아까 솔직히 아까 3시에 보내려고 그랬잖아. 그게 왜 그랬겠어. 아, 멘탈, 절대 멘탈 때문이 아니야. 이런 걸로 멘탈 나가진 않아. 이런 걸로 멘탈 나가지 않아. 그냥 내가 진짜 느낀 거야. 오씨, 이게 솔방으로 하는 것보다 이 합방으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더라고. 이게 소금빵입니다. 예. 얘기나 좀 그 좀 그 저 예 가통 좀 할게요. 가통의 시간. 예. 가통 좀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 데이트 합시다. 전화 데이트 해요 저랑. 이거 소금빵 때리고 여러분들이랑 전화 데이트 한번 시원하게 갈기겠습니다. 아 저는 6시까지 방송할 의향이 있죠. 근데 다만 게스트 보내고 나서 갑자기 막 토크온 키고 뭐 오늘의 이슈하고 이게 쉽지가 않대 이 말이지 내 말은. 뭔 말인지 알죠? 소금빵? 소금이 있는데 소금이
아 존나 맛있다 녹음파 이거. 여기 거 맛있네. 나 이온 음료 좀 주라 랄프야. 응. 솔직히 랄프야 뭐가 자꾸 먹는데 자꾸 떨어져 씨발. 이렇게 다 흘리고 먹는 거야. 응? 장한대 타면 걔 두드려 맞는다고? 괜찮아. 두드려 맞아도. 응. 소금이 떨어진 것 같네. 응. 근데 야옹이 같은 애가 또 있을라나? 토크오네. 거의 없지. 근데 코트님 멘탈 진짜 강하네요. 강한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멘탈은요 애초에 강한 사람이 없어요. 멘탈은 강하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버텨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 상황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얘기하고 가통의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 보는 여자애 옆에 있는데 막 쌍욕 박으면서 시청자랑 막 싸우고 그게 진짜 제일 극혐이야. 그러면 안 돼. 차라리 100만원 쓰고 말지. 그러면 안 돼. 그럼 최악의 상황은 모면을 했어. 잘한 것도 아니지만. 아, 10만원 주는 거는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지. 내 형이야 잘 참아줘서. 나 이제 진짜 안 하려고. 그치, 그딴 짓거리 안 할 거야. 그냥 꿀밤 맞기. 랄프랑 하듯이 뒷목 쳐맞기. 이런 걸 해야지. 또 볼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하는데 내아홍이 전마 진짜 구라가 아니라 폰에 아프리카 안 깔렸고 아프리카 뭔지도 모르는 애야. 진짜로 좀 특이해. 인방 같은 거 아예 안 보고 살았대. 아예 내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자기가 롤을 하다 보니까 그 랄로님이랑 가제맨님인가? 그 두 분은 안다고 하더라고. 트위치 들어가서 방송을 보는 게 아니야. 진짜 쇼하는 게 아니라 폰에 안 깔렸어. 이게 좀 특이하다 보니까 에이 지랄하고 있네 이래버리면 이제 억울한 거야. 사실 오늘 여기 온 것도 억울해서 온 거래. 자기 사진 도용이라 그러고 막 토크온 하는 여자애가 사진 도용해가지고 그러는 거라고 막 시청 막 댓글에 그런 게 있으니까 빡쳐갖고 오늘 온 거였대. 그리고 내가 전마한테 얘기했잖아. 그 꼭 유퀴즈 온더 블럭 같은 방송이니까 꼭 오라고. 그래서 오늘 존댓말 내리연소가고 그랬잖아. 인방 자체를 모르고 막 나에 대해서 아예 모르니까. 근데 그때도 토크온에서 유퀴즈 온더 블럭 같은 방송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단번에 알아먹더라고.
놀란 거야 채팅창 보고. 요즘 세상에 저런 마인드의 여자는 볼 수가 없다고. 아니 또 그렇게까지 또 저기 할 건 아니라고 봐. 에이 뭘 저런 여자의 마인드. 그거는 좀 아니다. 그거는 좀 아니야. 뭔 소리야. 그건 좀 너무 갔어. 너무 테레사 수녀님 마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야옹이 나이 더 먹어서 바로 송금 확인 눌렀다고. 후, 다행이다. 잘 들어갔나 전화 한 번만 해볼게 여러분들. 잘 탔니? 네, 저 택시 아니에요. 어? 택시 아니에요. 아, 택시 잘 탔어요? 네. 아유, 들어가서 연락 주려고 했었는데. 아, 들어가서 연락 주려고 그랬다고? 네, 방송실도 하고. 아까 10만 원 그거 받는데, 5만 원은 연락했고, 5만 원은 연락을 마시는 거 먹고. 감사합니다. 그래 너무 고마워 진짜. 그 오늘 너무 고생했고. 네. 그 24시간 방송할 때 네. 그 잠깐 와줄 수 있지? 24시간이요? 아 24시간까지는 아니어도 언제 하시는지 모르지. 이번 시청자분들이랑 약속했잖아요. 이번 달 안에 이번 달 안에 24시간 방송할 때 한번 와줘라. 그때 같이 뭐 먹방을 하든지 뭐 술 먹방을 하든지 그렇게 하자. 고마워. 그때는 아마트로 가려고. 뭐라고? 그때는 아마트로 가려고. 그때는 안 아프라고? 아마트로 가려고. 그때는 컨디션 잘 챙겨놓고. 아, 컨디션 잘 관리하겠다고? 네, 안 아파, 아침 먹을 수 있어요. 안 아파야 된다고? 너 지금 아파? 아니, 아직 좀 몸이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약 먹는 건 슬슬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래, 건강 관리 잘 하고. 네. 고마워. 잘 가. 네, 다음에 또 봬요. 다음에 봐요. 바이. 게스트분이 벌써 왔어요, 여러분들. 대박. 오늘 방송이 좋았나 봐. 안녕하세요. 25살 남자고요. 순간이동 가능하고요. 신체절단 마술은 즉석으로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즉석으로 신체절단하는 거 보여준다는데 무서워서 안 될 것 같아. 마술이 아니라 왠지 중식도가 나올 것 같잖아. 마술이 아니라 왠지 마체테가 나올 것 같잖아. 아니 여기서 나 영정 매기려고 그러는 거야? 너 아니지. 그거는 아니지.